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주기적으로 하는 고구마 맛 평가. 오늘은 겉만 보고 품종 맞추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225. 225번. 이건 진율미. 진율미. 아니야. 다 틀린 거야. 25번. 이건 꿀고구마. 이건 카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진율미. 의견이 제각각이네요. 아닌데. 아니 고구마 농사를 지면서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색깔이. 아니 구우면 다 똑같다니까. 아 색깔이 조금씩 틀리잖아. 거의 비슷해. 그럼 한번 잘라볼까? 촉촉하고 당도 높은 꿀 고구마고요. 꿀 고구마. 꿀 고구마. 이건 밤 고구마의 한 종류인 진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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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같이 팍팍하게 들어가 있잖아. 진율미잖아. 이건 25번이야. 올해 첫 수확한 신품종은 덜 퍽퍽한 밤고구마입니다. 봐봐. 진짜 맛있겠다. 노랗다. 25번. 확실히 25번이 예쁘긴 해. 25번이고. 그러니까. 고구마는 품종뿐 아니라 수확 시기, 숙성 정도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지는데요. 30여 년간 쌓아온 부모님의 연륜에 창원 씨와 형, 아내의 시장 트렌드 파악이 더해지면서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요즘 이렇게 먹어야지. 원래 이 고구마는 새싹이 없었던 게 이렇게 떠서 껍질까지 먹어도 안 되냐? 그리고 영화가 껍질이 다 있어요. 아우, 야, 빡빡하다. 청색이 많이 날수록 당도가 높아, 고구마가. 근데 이거 히트 거지? 당이 별로 없다는 거야, 이거. 색깔이 청색이 많이 나지, 이거. 네. 당분이 지금 꿀고구마가 더 높고 진율미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당뇨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이 고구마를 먹어야 해, 진율미를. 젊은 엄마들은 거의 카라를 많이 쳐, 애기들 먹이려고. 근데 이게 당도 있고 손에 안 묻잖아. 꿀고구마는 애기들이 먹기에는 손에 너무 많이 묻어. 아, 찐덕찐덕하니. 입도 많이 묻고. 근데 엄마들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많이 찾고, 25호 같은 경우는 한 40, 50대 어르신들? 약간 달달하면서 밤고구마 퍽퍽한 거. 근데 아예 퍽퍽한 거 찾으시면은 진율미 찾으시고.